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진짜 떠오르는 슈퍼푸드, 방송만 틀면 네, 계속 쏟아지고 있는 타트체리 제품입니다. 타트체리가 어떤 부분에서 섭취를 하면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트체리 하면은 원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수확 후에 정말 빠르게 물러지고 어디로 이동하기가, 그러니까 보관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타트체리가 진짜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시중에서 과일로 만나보기는 조금 힘들었던 그런 체리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윗체리 대비 굉장히 시고 대신 신만큼 약간 이제 밝은 색을 띠고 있는 말 그대로 체리류에 속하는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정말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스틱을 만들었고 젤리처럼 그냥 말캉말캉 드실 수 있는 젤리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 안에 타트 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타트 체리를 저희가 섭취하시기 쉽게 굉장히 농축을 해가지고 유효 성분만 쫙 넣어가지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타트 체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현대인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죠? 일단 스마트폰, 자기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잖아요. 수면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리고 사실 고민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면증이라고 정확하게 병명이 적히지 않더라도 잠을 자고 났는데도 피곤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멜라토닌 부족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사실 체내 합성이 돼요. 햇볕을 처음 받은 시간으로부터 16시간 이후에 체내 합성이 되는 물질인데 이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 잘 체내 합성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수면 건강에 굉장히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멜라토닌을 따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국에서는 사실 멜라토닌 제품이 합법적이진 않은 제품입니다. 해당 타트체리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멜라토닌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품종인 발라톤 타트체리보다 638%가 들어있어요. 6배가 조금 넘는 함량의 식물성 멜라토닌이 들어있고 따로 멜라토닌이나 수면 보조제를 섭취를 하지 않으셔도 해당 제품을 타트체리를 섭취를 하시면 잠이 잘 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트체리를 이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몽모랑시 품종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SCI급 논문에 200건도 넘게 지금 효능에 대한 결과가 보고가 되어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효능에 대한 결과 보고가 뭐 안토시아닌이나 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체리류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기능도 굉장히 월등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멜라토닌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월등합니다. 근데 이 식물성 멜라토닌에 대한 이제 기작에서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 중에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잘들 모르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다른 병들도 사실 수면이 질이 좋아지면 굉장히 낮아지지만 잠을 잘 주무셔야 여러분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트체리에는 비만 관련 그런 효능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절이나 혹은 비만 혹은 수면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진행된 모든 결과가 몽모랑시라는 특정 품종에서 진행이 된 결과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품종을 사용을 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산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타트체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료의 순도나 원료의 스펙을 정확하게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산이 아니라 반드시 미국에서 재배된 몽모랑시 품종인지를 꼭 확인을 하고 드셔야 되고 그 몽모랑시 품종인데 하나로 돼 있는지, 그렇죠? 몽모랑시 품종만을 사용을 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몽모랑시 품종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다른 품종들하고 이렇게 섞어서 몽모랑시 품종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섞여서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몽모랑시 품종인지 미국에서 온 몽모랑시 품종인지 그렇게 두 개를 확인을 하시고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하게 되는 제품에는 타트체리를 생과로 했을 때 약 100g 정도 되는 타트체리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외에 구원료들을 보시면 저희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태아닌이라든지 트립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드렸어요. 타트체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좋은 기능들을 이제 활성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구원료를 같이 넣어드렸고 많이들 이제 막 식물을 먹으면서 섭취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뭐 철분 이런 것들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베타카로틴만 해도 블루베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항산화의 대표주자 블루베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블루베리 대비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이 24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 이런 게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라는 대표 주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과 훨씬 더 많은 항염증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보면서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받아보시면 정말 예쁜 체리 색상의 이런 패키지로 배송이 되실 거예요. 타트 체리 색상이 이런 색상이에요. 애터미 몽모랑시 타트 체리 스틱이라고 적혀있어요. 몽모랑시라고 아예 품종을 딱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몽모랑시 단일 품종을 100% 사용했다라는 거에 대한 인증서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을 보시면 제품명과 뭐 식품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쫙 적혀있는데 식품 유형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굉장히 엄선된 원료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출시할 수 있는 식품의 유형으로 출시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지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제가 먼저 까놨는데 이렇게 젤리 스틱이 들어있습니다. 15g짜리가 총 30포가 들어있어요. 1일 1회당 한 포씩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타트체리는 생과 기준으로 해서 한 40개 정도 이상은 먹지 말라고 보통 권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드셔도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만 섭취를 하시면 충분한 양의 타트체리 효능 성분을 섭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수젤리다 보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는 젤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뜯는 곳 표시가 있죠. 이쪽을 쭉 찢어주시면 안쪽에 물기가 없는 젤리가 있어요. 이렇게 털어봐도 물기가 하나도 없는 무수젤리,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젤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조금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번 제품을 빼볼게요. 이렇게 빼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진짜 농축된 타츠체리가 진짜 예쁘게 이렇게 젤리로 딱 들어있어요. 요거를 하나를 정말 맛있게 씹어 드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정말 유명한 슈퍼푸드의 한 종류인 타트체리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물 한 방울도 넣지 않고 만든 제품이고 몽모랑시 품종의 진짜 꽉 찬 영양을 정말 젤리스틱 하나에 듬뿍 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아마 드셔보시면은 정말 편한 밤과 또 정말 예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